부산 해운대에 가시면 이런 포차들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무허가였다고 합니다. 20년이 넘게 운영되던 무허가 포차들 올 여름 개장 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자리 잡은 포장마차촌. 해수욕장 중앙에 있어 접근성도 좋고 바다를 바라보며 해산물 등을 먹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꼽힙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뒤풀이 장소로 유명합니다. 1970-80년대 바닷가에 난립했던 노중상들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 대 모아 정비하긴 했지만 모두 무허가입니다. 불법 시설의 위생 문제와 바가지 요금 민원까지 잇따르면서 그동안 철거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 70곳이 넘던 점포들은 현재 30곳 남아 있는 상황. 관할구청은 이마저도 오는 7월 해수욕장 개장 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정 꾸준히 들어왔던 건이죠. 검찰 고발 끝에 정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진 철거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건이죠. 당초 지난 1월까지 자진 철거를 약속했던 상인들은 생계 위협을 이유로 연말까지 영업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그 어떤 로망이랄까 향수랄까 이런 걸 가진 고객들이 많을 텐데 이걸 철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지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 자리를 지하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